카드사들의 연체액이 카드대란 사태 이후 20년 만에 2조 원대를 돌파했습니다. 카드사들은 건전성 관리를 위해 상각처리와 대손 충당급 적립 등 안간힘 맞추고 있는데요. 부실 채권 증가폭이 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업계 내 위기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김도아 기자입니다. 올해 1분기 국내 8개 카드사의 1개월 이상 연체액은 2조 3,132억 원. 금리 인상이 본격화하기 직전인 2022년 1분기와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수백만 명의 신용불량자가 발생했던 2005년 카드대란 사태 당시 1분기 연체액을 넘어선 수준입니다. 연체액이 가장 많은 곳은 신한카드로 나타났습니다. 롯데카드와 KB국민카드는 3천억 원대로 뒤를 이었고 삼성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도 연체액 2천억 원을 넘긴 상황입니다. 카드사들은 연체율 관리를 위해 대규모 대손 상각도 진행해왔지만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연체율 상승폭도 커지고 있습니다. KB국민카드의 연체액 증가폭은 700억 원대에 달해 카드사 중 가장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신한카드도 500억 원 넘게 급증했고 하나카드와 롯데카드도 한 분기 만에 300억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고물가로 기본 생활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서민들이 상환 능력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자칫하면 저축은행처럼 이렇게 급증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이제 좀 우려되는 상황이고 리스크 관리 주력하면서 가급적이면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 같은 이런 대출 공급을 좀 조절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카드사들은 역대 최대치의 충당금을 쌓으며 건전성 관리에 힘을 쏟고 있지만 부실 채권이 더 빠르게 늘면서 실적 방어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도아입니다.